맛있는 오리 주물럭 볶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볶는 네. 법이 또 있구나. 동그랗게 썬 고구마를 냄비 바닥에 깔아주세요. 아니 근데 이 고구마를 밑에다 깔면 네. 눌러붙거나 타지 않을까요? 걱정되시죠? 네. 그럴 땐 여기다가 물 반 컵만 넣어주세요. 아. 기름 대신. 네. 그렇죠? 네. 그럼 고구마 타지도 네. 않으면서 정말 고 찌듯이 볶는 거잖아요. 자, 한번 여도 고기 올려주세요. 어쩐지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이 안 밴 것뿐만 아니라 식감이 너무 퍽퍽했던 거예요, 저는. 근데 이렇게 찌는 듯이 볶는 게 포인트네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아주세요. 자, 일단 먼저 센 불로 하셔요. 선생님 그러면 이 상태로 얼마나 두면 되나요? 이제 여기 보면은 가장자리가 이렇게 끌어올라와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오리고기 한 반 정도 이렇게 익는 게 보이거든요. 김이 네. 쫙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뚜껑을 열고 막 섞어주시면 돼요. 아 일단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로 보글보글 끓을 때쯤 네, 그때 그렇죠. 저어주는 거예요? 네. 거기에 물 반 컵이 들어갔는데 그게 막 볶게 되면 그 수분감이 없어져요. 아,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. 근데 아까만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 맞아요. 저렇게 하니까 미리 살짝 양념이 더 잘 돼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찌듯이, 촉촉하게, 그렇죠. 부드럽게. 네. 자, 영희 씨 한번 뚜껑 한번 열어보실래요? 네. 와! 냄새 어때요? 오,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. 와, 식감이 너무 좋다. 오, 향! 오, 맛있다! 자, 이때 양파 넣어주실래요? 아, 양파를 지금 넣는 거예요? 네네네. 향이 이렇게 좋아요. 다 고루고루 한번 섞어주세요. 네. 어우. 어머님, 어때요? 보시니까. 너무 맛있겠어요. 향 좋죠? 네. 아, 물을 잘 넣었네요. 아까 물을 넣은 게. 근데 확실히 향, 기름이 적네요. 네. 향이. 네. 고급진 향이었어요. 네. 네. 아, 저도 저렇게 할래요. 자, 이제 양파가 익었으면 거기다 이제 부추를 넣고 한번 섞고 불 끄시면 와. 돼요. 오, 바로 아, 부추를 네. 넣고? 자, 넣고 고루고루 섞어서 불 끄시고. 불을 지금 꺼요? 네, 지금 꺼도 돼요. 제가 껐어요. 아. 이제 살짝 부추가 숨만 죽게끔. 아, 잔열에도 있잖아요, 부추는. 네. 네, 어, 날 부추 향이 없잖아요.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부추를 넣으니까 또 향이 또 달라지네. 네네. 아, 야. 부추 많이 넣은 거 맛있겠다. 와, 이거. 어우 약간 고소한 그 누름 향? 네. 딱 눌렀을 때 팬에서 나는 그 소한 향 있잖아요. 어우 좋아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 주물럭 완성인데요. 참 쉽죠?